네, 4월 12일 금요일 날 저희 블루맥스가 창동 60일 플랫폼에서 공연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뭐 어떤 컨셉의 공연인가요? 뭐 앨범도 그러니까 싱글도 발매하고 네. 그래서 그냥 브루스인데 네. 우리 블루맥스가 그렇게 정통 브루스는 아니고요. 네. 그 LA 메탈을 가장한 브루스라서 좀 그렇군요. 세요. LA 메탈 브루스. 예. 정말 난리 브루스라는 예. 게 딱 그거죠. 예. 라 메탈 브루스. 네. 네. 그렇군요. 네, 4월 12일 날 네. 네, 재미있는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여러분들 가서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 예전에 그 블루스 저번에 축제하셨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거는 또 없나요, 이제? 이게 애니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번 또 10월 달쯤에 한번 기대해 주시면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좋은 공연 소식 있으면은 꼭 전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더 커스텀샵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1962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랠리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뭐 이거 되게 친숙하죠, 생긴 게. 그렇죠. 그냥 뭐 너무너무 눈에 익숙한 바로 그 기타 62의 3톤 썬버스트 모델. 네. 이게 이제 오늘부터 세 번 연속으로 같은 6위가 올라가긴 갈 건데 그 중에 제일 저렴한 모델입니다. 뭐, 하리카 왜? 578만 9천 원 가장 저렴해요. 이게 정가 기준으로 권속가 기준으로 하면은 다음 시간 모델과 한 6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게 뭔 돈이냐면은 색깔링. 색깔값. 네, 컬러링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버스트 말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소닉 블루 3톤 선버스트인데 이게 뭔 얘기냐? 네. 3톤 선버스트가 밑에 있는 상황에서 그 위에다 소닉 블루를 칠하고 그게 까이면 갔어요, 예. 밑에 이제 3톤 선버스트의 원래 궤적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남아 있는 소닉 블루와의 이 뭔가 예전에 저희 페이즐리 그런, 예, 그런 거 기억나시죠? 것 페이즐리 위에다가 이제 까만 다른 색깔 해놓고 그 다음에 깠는데 밑에 페이즐리 흔적 있고 막 무슨 그 크레파스 칠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덮고 그러니까 막 까는 것처럼 다시 스크래치하는 것처럼 스크래치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발상은 멋있으나 조금 그죠. 인건비를 갈아 넣는 거죠. 인건비를 갈아 넣고 그 거기다가 그 갈아 넣은 인건비만큼 고객한테 전가하는 거죠. 예, 예. 멋있긴 멋있어요. 예, 멋있어. 멋있긴 멋있는데 저거에다가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면은 야 그건 좀 과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려다가 막상 딱 보면은 야 오늘 써야 되나 그렇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바로 그런 컬러링 다음 시간부터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한 3톤 선버스트 보고 계십니다. 이게 스펙을 또 저번 시간에 다른 것들 예. 그 기존에 나왔던 5762들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애쉬고요. 애쉬고요. 네. 라이트 애쉬죠. 그리고 다를 거예요, 살짝. 네, 플래시 코트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약간 반딱반딱한 느낌이 예. 있고요. 그리고 픽업 셀렉터가 5A라는 거. 예. 그리고 지펑공이 7.5 아니고 9.5고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자, 살펴볼게요. 스펙 할인가 578만 9천원,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3+2mm, 12플레이드 뚫린 77mm, 그리고 바디는 라이트 애쉬, 헤비랠리 플래시 코트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개의 플래시 코트 락커 틴티드 원피스 쿼터 손 메이플 60th Oval C 쉐입의 넥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늘고 좋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넥이 가늘다고 하기에는 77이 상당히 두터운 건데 지난 시간에 80이었다 보니까 예. 거의 깁슨형 넥을 치다 보니까 예. 77이면 좀 컴팩트하게 느껴지네요.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57보다 훨씬 깨끗해요. 이 정도면 훨씬 깨끗해요. 거의 뭐 저거는 뭐 저게 이게 뭐 본이야 뭐야 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그냥 그 때 찌든 예, 그런 찌든 느낌의 너트를 보셨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적당히 위에만 살짝 때가 묻어있는 예.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지판에는 요거네요. 또 플랫 램 다크. 램 다크 라미네이티드 다크예요. 라미네이티드. 예, 그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죠. 요렇게 한 거.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한 거. 네. 네. 라미네이티드 다크 로즈우드 프렛보드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6105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와운드 6063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밴더 클린톤인데
인간관계를 다 끄고 날 껐지? 네. 끈 거 맞죠? 껐는데 이렇게 뭐가 코러스 한번 밟아보시죠. 코러스가 안 꺼졌네. 아 그래 이게 켜진 거잖아. 이게 꺼진 거고. 맞네 맞네. 아, 비슷하네요. 네, 그만큼 뭔가 이 좀 클린톤의 네, 자글자글한 배음들이 느껴져서 예스. 뭘 눌렀나 자꾸 이런 느낌. 오칠 굉장히 심했고요. 네. 네,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우 심하다 이것도. 네. 6위를 사셨군요. 그 빡빡빡 하는 네. 사운드가 여기서도 나네요. 57에 비해서 확실히 좀 그 하이가 살짝 정리가 돼 있고 그 중간 미들 띄어기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57이 약간 이렇게 사운드가 가면서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면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더 뻗어나가는 이런 네. 느낌이 좀 더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콤하죠 좀. 네, 6위가 근데 딱 쳤을 때 바로 뭔가 사운드가 빡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살랑살랑 쳤을 때는 그렇게 막 밀고 나오진 않는데 예. 세게 치면은 그만큼 바로, 포텐이 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또 반응성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개인 들어보겠습니다. 팬더의 레드락. 아우 좋아요. 곱다. 곱네요. 네. 야, 자 마샬의 개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마샬 톤이 진짜 좋네요. 예, 굉장히 6위는 신나는... 마샬, 5,7은 팬던가 봐. 네, 어우, 이건 뭐 굉장히 신나는 사운드입니다. 이게 너무 좋다. 개인이 개인대로 먹었는데 클린톤의 그런 어떤 질감들이 같이 묻어 있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나 앰프 두 대 킨 줄 알았어요. 오, 뭐 잘못돼갖고. 되게, 네, 되게 정말 인상 깊은 사운드네요. 어, 마샬 이게 좋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으려 그랬는데 네, 유독 신나네요. 네, 이거 사운드가. 유독 신나. 유독 신나요. 네. 네, 사운드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에다 얹으면 좀 질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한번 가볼. 마셔!
굿. 잘 들어봤습니다. 아, 최고다. 확실히 개인 사운드가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57 사운드도 아주 인상 깊었지만 이 62 사운드의 이 풍성하고 다채롭게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약간 무슨 마을 잔치 할 때 쓰기 좋은 기타 같네요. 목소리가 좀 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존재감이 확실하네요. 아, 좋아요. 네, 이렇게 1962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확실히 57과 다른 매력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약간 오늘 하는 기어들은 57 중에서도 좀 57 같고 예, 62 중에서도 좀 562 같은 같고, 예. 더 티나는 기타들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한 놈들만 왔나 봐. 독한 놈들이 예. 왔어요. 예. 대표 선수들이 온 것 같은 예. 느낌입니다. 자,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2380화입니다. 깁슨 USA 2019 레스폴 클래식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스트라토 바리우 스트라토 캐스터님, 네, 홀수해는 깁슨이군요. 소리가 찰지구나 이렇게 주셨고요. 한줄평, 홀수해에 강한 깁슨의 2019년 선봉장 레스폴 홀스 에디션. 홀스 에디션. 네, 홀수해에 강한 홀스 에디션. 그렇습니다. 네. 말 에디션이요. 스트라토 바리우 스트라토 캐스터님. 스트라토 캐스터님, 아, 되게 헷갈리죠. 스바스케님, 네, 스바스케님 한 줄 병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오늘 아른 사실을 한 줄 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57은 팬더 앰프, 62는 마샬 앰프.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을 잔치 전용 기타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 62의 비교는 끝까지 안 끝나네. 그럼요. 에이, 안 끝날걸요. 안 끝나겠죠. 그또 57 중에서도 또 디테일이 또 다르고 62 중에서도 또 다르고 오늘 하는 친구들은 또 유독 더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교를 해. 네, 그렇습니다. 12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완벽하게 이분법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오늘은 그냥 마을잔치 전용 기타 같은 느낌으로 네, 신나는 사운드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뭐 그대로 드리지. 네, 점수 되면 9.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가고 있는데 지금 요 기타들이 저희가 그 커스텀샵 시리즈 처음 이번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사운드가 매 기타마다 다 다른 네.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네. 여러분들 기분 따라 기분 정말 따라. 본능 따라 네. 보시면서 본능 따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닉 블루 3톤 선버스트 모델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차피 뭐 사운드는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엄청 이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시리얼 넘버에 따라서 약간씩의 특징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신났던 마샬 사운드를 잘 기억하셔서 네. 다음 시간에도 과연 그만큼 신나는가 네. 한 요정도 포인트로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1962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같은 모델의 시리얼 넘버 다르고 컬러 다른 소닉 블루 3톤 선버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 타임스!